자, 저희는 이제 피터형의 이제 수족관 어떤지 한번 구경하러 갑니다. 와, 여기 이제 하나하나 다 보여야 될 건데. 우와, 와, 이거다. 이거, 오, 와. 자, 저희는 이제 1편에서 우리 딥형의 그 농장 봤잖아요. 이번에는 피터형의 이제 수족관 어떤지 한번 구경하러 갑니다. 굿모닝 피터 브라더. 아, 와, 우리 피터형 소도 기르네, 소. 와, 여기 이제 하나하나 다 보여야 될 건데, 그 피터 형도 여기 보면 역시 아마존은 아마존이에요. 청금각이랑 홍금각이랑 둘 다 키우시네. 오, 뭐예요? 플래코 봐요. 사이즈가 미쳤어요. 플래코인데 40cm 될 것 같아요. 우와, 이게 홍콩으로 지금 메인 수출하는 개체라고 하네요. 와, 엄청 크다. 이름 뭐예요? 세라투스요. 세라투스? 네, 세라투스. 지금 세라투스라고 하는 이제 플래코 종류인데 정말 크고, 가까이서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가시 같은 것들이 엄청 많아요. 와, 이거 뭐야? 지느러미 이렇게 있냐? 어, 이게 엄청 많네. 요것도 잡, 여기도 있고. 이거 잡은 건가 직접? 어, 처음 봐요, 이만한 거는. 저도 처음 봐요. 이거보다 좀 작은 건 몇 마리 봤었는데, 이게 거의 좀 더 큰 애들도 있긴 한데. 우와, 우와, 와, 오, 와, 가시 같이. 오, 엄청 세다. 야, 몸에 가시 봐요 지금. 이거 진짜 엄청 단단하네. 네, 선인장 같아요 표면이. 네. 지느러미 앞에도 가시 이렇게 있고. 이 가시가 와, 매력적이고. 네. 이게 어디 나라 건지는 모르겠는데 수리남 거기네요. 아, 수리남 개체예요. 네, 입양해 오신 거고. 네. 와, 아마 이제 직접 잡으러 가지는 않고 굉장히 특수한 곳일 것 같고, 김도 보고 이제 다른 헌터들이 잡아오는 것처럼 여기 이제 다른 헌터들이 잡아서. 아, 맞아요. 이걸 전 생물을, 이 수리남에 있는 거 다 잡을 수가 없으니까, 아무리 전문가여도. A little bit better to use these yeah. boxes. A little bit space saving, especially for big fish. You can easily put two big fish in. 아, 배송할 때 포장 방법에 대해서 어떤 박스를 어떻게 쓰는지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어떨 땐 이거 쓰고, 어떨 땐 이거 쓰고. 저는 관심 있는 부분은 이제 생물이다 보니까 다른 거 좀 구경 좀 해볼게요. 와, 근데 진짜 멋있다. 와, 현지에서 보는 그 홍콩강의 그런 매력들은 다릅니다. 발색이 너무 이뻐요. 그 비 맞아서 쫄딱 맞아버렸네. 그리고 얘네들은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되게 조용하네. 원래 관심 있어 하면은 애들이 엄청 소리 내거든요. 예. 네. 얘도 엄청 이쁘게 생겼다. 실제로 아마존 이렇게 돌아다니자 보면은 얘네들이 날아다니는 게 보여요. 와, 아래도 이게 식물 보세요. 와, 여기다가 부피 키워도 되겠다. 여긴 또 다른 게 있네. 우와, 왜 이렇게 많아. 와우, 여기도 세라투스인데. 와우, 같은 건데 다른 강에 서식하고 스팟이 더 많은 애들이라 그래요. 우와, 이것도 엄청 이쁘다. 그 전경을 살짝 보여드리면, 어, 진짜 구경하기 너무 재밌는 약간 그런 느낌의 수족관이고, 엄청 대형 규모는 아닌데, 와우, 그냥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종류보다는 그냥 이름보다는 우선은 그냥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피라냐인지 메티리스인지 모르겠는데, 아이마라? 아는 아닌데 하여튼 있고요. 아, 여기 있는 거랑 똑같은 거다. 헬로, 헬로. 그 다음에 이거는 울프피쉬 같아요. 여기선 트라이라라고 이게 합쳐서 통명칭을 얘기를 하는데, 아이마라 새끼 같고요. 오, 와, 플래코. 와, 저희가 잤을 때 우리 피터 형이 밤에 잡아온 플래코들인데, 와, 저희가 직접 깨어 있을 땐 딱 한 마리 잡았죠. 이 현지에서 살아가는 이 플래코 여기서 보네. 플래코가 이제 수리남에만 해도 30종, 40종들이 있대요. 얘네들이 실제로 사육도 쉽고
이제 바닥에 있는 뭐 이것저것 모래도 이게 들쳐주고 해서 좀 청수물고기라는 인식도 있어요. 약간 안시랑 좀 비슷한데 얘네들은 갈색이 패턴이 너무 이쁘니까 나중에 한번 꼭 관심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연씨, 근데 이거 엔젤피쉬 이거는 수리남 거 아니잖아요. 네, 이거는 아니래요. 아니죠? 아, 이 형이 다른 나라에 있는 것도 조금씩 취급을 하시네. 물고기 되게 좋아해요. 지금 어떤 플랫폼이 이쁜 게 있는데 꺼내서 보여주신다고 해요. This is what Hemian Cistrus Media. 와, 갈색 봐봐. 아, Hemian Cistrus. 근데 진짜 그 수리남이나 그 플랫폼 물고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좋은 영상이겠어요. Hemian Cistrus. 아,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에도 지금 보면은 얘네들은 바닷물고기 같긴 하거든요. 지금 산호사랑 이런 거 라이브락을 쓴 거 봐서는 바닷물고기 같은데 해수도 조금 취급을 하시는 것 같아요. 바닥에 보면 여과제랑 이런 거 해가지고 생물학적인 여과를 좀 이거 같은 경우에 선프로 해가지고 확실히 하고 계시고. 와, 니모도 키우십니다. 니모는 지금 그냥 이것만 키우는 게 아니라 지금 위에 다른 산호들이랑 약간 프렉이라고 하죠. 잘라서 붙인 것들 그런 거 번식해서 키우는 그런 산호들을 키우시는 것 같은데 상태가 좋진 않네요. 이거는 그래도 몇 마리가 좀 잘 살아있고 이게 진짜 정글 물고기들입니다. 정글피쉬. 와, 저기 뒤에 캣피쉬 다니고 잘 안 보이죠? 와, 그리고 여기 코리드라스가 또 있어요. 얘네들은 좀 특이하게 뭉쳐 있어요. 이거는 무슨 코리드라스죠, 여러분들? 와, 진짜 이 형은 되게 열심히 잡는 이유가 있네. 이거를 잡아서 채우고 싶겠어요. 수조가 많으니까. 오! 와, 진짜 이쁘다. 이게 펜슬피쉬 종류인 것 같은데, 막 콜롬비아나 다른 나라에 있는 생물 애들이랑 발색이랑 확실히 다르네. 수리나키 진짜 이쁘네요. 와, 땡큐. 펜슬피쉬? No, it's honestly, it looks like a pencil fish. 아, 펜슬 피쉬처럼 생겼지만 펜슬 피쉬는 아니라고 합니다. 아, 똑같이 생긴 거 제가 인터넷에서 봤거든요. 어렵네. 뭐예요? 뭐예요 이게? 와, 근데 진짜 발색이 비늘도 크면서 되게 멋있어요. You did see them jump, right? In the river? Yeah. You did see. This one. Where did that tail? This one. 저희 강에 갔을 때 이제 점프하는 개체들이 거의 이런 애들일 거래요. 그러니까. 와, 엄청 크다. 와, 지금 여기에는 비슷한 사이즈인데 여기 있는 애는 저는 이렇게 큰 거 처음 봐요. 와, 이 형도 파충류를 좋아하시네. 그리고 저기 보면은 애들 저기서 목욕하고 있네. 아, 귀여워. 야, 여기 전체적인 그 분위기 감성이 깔끔하다 뭐 이렇게 된 건 아니지만 이 생물들의 상태는 최고예요. 물론 이제 햇빛이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이게 이끼가 많이 껴서 청소는 잘 못할지언정 아마 물 상태는 최고일 거라 생각합니다. 한번 냄새 맡아볼까요? 오케이, 먹어보겠습니다. 아, 맛있네요. 네, 아마존 물을 너무 맛있어. This is Suriname River. 와, yes. 이거 이쁘다. 와, 발색 기가 막힌다. 네, 이런 거를 현지 와서 보면 느낌이 확실히 다릅니다. 그냥 수족관에서 보는 거랑. 오, 코리도라스. 직접 자연에서 잡은 코리도라스인데, 오, 얘는 되게 얇다. 이 코리도라스가 뜻이 뭐냐면, 코리가 머리라는 뜻인가요? 네, 얘네가 이제 단단한 투구 뭐 이런 뜻인데, 실제로 키울 때 보면은 머리가 굉장히 단단해요, 이 친구들. 그러니까, 코리가 헬멧이라는 뜻이고, 도라스가 뭐지? 머리라는 건가? 아무튼. 바뀌었을 수도 모르지만 이제 그런 뜻입니다. 머리가 딱딱한 물고기라는 뜻이래요. 이 친구는 유명하잖아요. 이게 한국에서도 많이 키우고 프론토산가? 아마 프론토산가 그럴 거예요. 얘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 상어 중에 하나인데 시클리드 이 형도 키우시네요. You catch? This was two months ago. What is the name? They called Obihnii, but maybe it's another type. Maybe it's another type. 잘은 모르겠는데 다른 종류의 타입의 그런 가오리 종류인 것 같아요. 민물 가오리고 그냥 솔직히 말하면 여기 있는 테트라 애들 있잖아요. 전 이런 것도 너무 이쁜데? You need to zoom. Very nice예요 이게?
지금 보면은 폼이 되게 좋아요. 핀이랑 이런 타입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이 친구 보면은. 신기하다. 이게 머리에 뭔가 이제 스파처럼 나온다는데 지금 사이즈에서는 안 나온다. 아, 그 레드헤드 엔젤피쉬랑 비슷하네. 네, 아마 레드 스파 엔젤피쉬랑 네. 비슷하게 다 컸을 때 머리에 이제 발현된다고 하는데 아직은 좀 작아서. 아직은 작아서 이제 안 나온다고. 여기는 이제 다 그거다. So soon I will change all of this. Also, you will come new pools. Yeah. 다 세라투스. Small, medium. 와, 블랙 워터다. 뭐가 있어요? 블랙 코어인데. Small, medium. 와, 예쁘다. 색깔이 다르다. 이스 투? 여러분들 잘 안 보여서 좀 아쉽지만 그냥 이런 감성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잘 안 보여요. Here we have Floyd Pintatas. We catch. When you catch, catch one, right? 한 마리 저희 잡았던 거죠. 이 펑크투스인가? 네. 펑크투스. 야, 저기 있는 것도 이쁘네. 근데 이렇게 왜 성애가 이렇게 꼈지? 습기가 지금 아마. 오. 이것도 플래코 종류인데 직접 현지에서 잡았나 봅니다. 물론 여기 형도 직접 브리딩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와, 얘 이거 진짜 괜찮다. 약간 포스가 있는 플래코네요. This is the Palenti. This one doesn't get big like the Pariba. 그러니까 내가 수염 이렇게 긴 걸 봤는데 체형은 다르다. 꼬리에 핀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수염이 엄청나게 길고 피라이바보다 작은 종류인데 피라이바는 막 2m까지 커지고 얘는 얼마까지 커진다 이거? Around 120 I think. 120cm. 와, 1m 20. 그러니까 굉장히 잡기 힘든 그런 메기 종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유니크하다고 하시는 거죠? The spike. You see the spike? Only the top I cut off. Easier to less chance on pumpkin. 보통 이제 수입할 때는 이제 가오리에 이제 그 침을 제거를 한다고 합니다. 독침을 제거를 해서 보내고요. 실제로 저희가 자연에서 잡은 블랙 다이아몬드 가오리 같은 경우에도 독침이 있더라고요, 다. 그래서 그걸 다 제거하고 갖고 오고 또 방생을 해주고 그랬는데 정말 자연에서 가오리 보면 너무 신기합니다. 근데 아까 봤었던 그런 캣핏이 있잖아요. 메기 종류. 실제로 여기 사진에 보이는 메기들이 굉장히 수리남에서 유명하고 굉장히 크다고 알려져 있고 낚시로도 굉장히 유명한데 사육함에 있어서는 여기서는 조금 큰 것들은 약간 역몰이라 해서 잡아오지 않고 작은 애들은 잡아오지만 큰 애들은 다 방생을 해준다고 합니다. 잡아오면 비난을 많이 받는데요. 와, 그리고 얘네 뭔지는 모르겠는데 얘도 너무 이쁘지 않나요? 얘네는 지금 먹이를 달라고 옆에 와가지고 계속 보는 것 같아요. 너무 귀엽습니다. 이런 거를 보려고 이 현지에 오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것들을 자연에서 잡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사실 메인 물고기들만 잡다 보니까 이런 생물들을 찾지 못했지만 나중에 오게 되면 작은 물고기들도 한 번씩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얘 특이하게 생겼다. 작은 맥이네요. 네, 작은 맥인데 지금 보면은 굉장히 발색이 독특하고 귀여워서 이 친구도 아마 수입 목록에 넣을 것 같아요. 야, 얘 맥이. 그리고 얘는 뭐지? 매티니스인가? 네, 매티니스. 근데 정확한 이름을 지금 까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매티니스가 여러분들 초식성으로 알기도 하시지만 육식성이기도 합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해요. 잡식성이에요, 결론은. 매티니스도 맛있어요. Here I have another catfish. 또 캣피시래요, 사연씨. This baby size, these get bigger. 아, 엄청 커지는구나. 우와, 이쁘다. 지금 제 생각에 지느러미 움직이면서 막 꾹꾹꾹 하는 것 같은데? Yeah, you're hearing it. 오오오오, 진짜. 오, 드르륵 하네요. 눈 너무 귀엽다. So cute. 와, 그리고 여기 호플로가 있네. 여기 보면 호플로 종류가 있는데 오, 엄청 크다. 저번에 한번 잡았던 애인데 여기에도 있네요. 얘가 이제 메기 종류인데 갑옷을 입은 것처럼 굉장히 단단합니다. 근데 이 친구 말고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게 옥시도라스라고 하는 친구인데 진짜 전차처럼 엄청나게 탱크처럼 다니는 애가 있어요. 진짜 아마존은 엄청 무궁무진한 생물들이 많습니다. 네, 전체적인 전경입니다. 아직 물고기가 많이 들어서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지금 보면은
정말 많이 수조가 비어 있기도 하고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조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와, 여기 뒤에 물들이 받아지고 있는데 이런 데다가 사실 물고기 넣어놓으면 자연스럽게 주변에 있는 벌레들이 떨어지고 나방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먹이가 자동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와, 이 정도면은 샅샅이 잘 본 것 같습니다. 아, 이 형 이렇게 블랙워터를 만드시는군요. 재밌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피터 형이 자연에서 굉장히 열심히 잡고 잘 잡는 이유 중 하나가 이렇게 실제로 수리남에서 채집도 하고 번식도 해서 수출을 많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신기하죠. 제가 이런 거를 보고 싶었는데 요번에 너무 운이 좋게 인연이 돼서 우리 딤 형 그리고 피터 형을 만나게 됐어요. Small souvenir. Wow, thank you. Thank you so much. Oh, Suriname. 이게 magnetic. Yeah. Oh, thank you. Yeah. Thank you for your come to Suriname and you guys had really nice trips. Not always you can see what you guys did see and experience. You guys had nice experiences. Yes. Thank you so much. Yes, thank you. Yeah, thank Peter you. Brother. Thank you. See you next year. Hopefully. Yes. 뭐 신전같이 돼있어. 와, 이 던전같은 곳으로 들어왔습니다. 우와, 뚜꾸뚜깐 여기있어. 도쿠뚜깐. 우와.